안녕하세요. 태국어 첫걸음 오늘의 강의는 파트 7번째, 군퍼 하잉은 봄입니다. 오늘 배워보실 문장 형태는요, 수러인 하나의 동사가 목적어 두 개를 취하거나 혹은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취하는 형태의 문장들입니다. 핵심 포인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군퍼 하잉은 봄. 그래서 군퍼 아버지가 하이, 주다죠. 은, 봄, 은, 돈. 봄, 저, 나이죠. 그래서 나에게 돈을 주십니다.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가 온 형태가 되겠습니다. 라우리아 가와 아. 우리는 그를 아저씨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라우, 우리, 띠약, 부르다, 가오, 그를 와, 뭐뭐라고, 아, 아저씨라고 부른다. 그래서 목적어와 목적 보어가 나타난 문장 형태가 되겠습니다. 네, 기본회화 같이 보시겠습니다. 크라이선 파사 타이 콘 크랍 크라이 누구라는 의문사였죠? 선 가르치다 파사 타이 태국어 콘 당신 그래서 누가 당신에게 태국어를 가르치십니까? 가르칩니까?라는 문장입니다. 아잔 아카라선 파사 타이 리찬 카 아잔 하면 교수님 혹은 선생님이었죠? 아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잔 아카라 아카라 선생님 아카라 교수님 선 가르치다 파사 타이 태국어이죠. 그래서 아카라 선생님께서 선 파사 타이 태국어를 가르치시는데 니찬 나 저이죠. 그래서 저에게 태국어를 가르치십니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거임스니 너이 거 하면 무엇무엇 해주세요. 무엇무엇을 이제 요청하거나 이제 부탁할 때 사용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이음 하면 빌리다. 스아 하면 옷. 니 하면 지시형 형사죠. 그래서 스어를 꾸며줍니다. 이 옷, 너희 하는 것은 무엇 뭐좀 이라는 이제 부사이거든요. 꾸며주는 말이니까 거임 스니 너희 하면 이 옷을 좀저 빌려주십시오 이런 단어가 문장이 되겠습니다. 나이카 좋습니다. 나이카 됩니다. 가능합니다라는 뜻입니다. 파사 타이 리약와 아라이크랍 파사 타이 태국어죠. 리약 부르다. 와, 무엇무엇이라고, 아라이, 무엇이라는 의문사였죠? 그래서, 바사 타이리아과 아라이크랍 하면, 태국어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라는 이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라닷카. 그라닷 하면 종이거든요? 그래서, 그라닷카, 종이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핵심 포인트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직접 목적어, 간접 목적어, 즉 목적어를 두개 취하는 형태에는 무엇무엇이 무엇무엇에게 무엇무엇을 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오 하이 럭 마이 봄 그래서 가오 그 사람이죠. 하이 주다 럭 마이 하면 꽃, 봄, 나, 저이죠. 그래서 넉마이와 봄이라는 두 개의 목적어가 취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에게 꽃을 준다. 꽃을 주었다가 되어 있습니다. 아잔 리선 파사 타이 라오. 아잔 하면 교수님, 선생님이라고 했죠. 리는 이 교수님, 이씨성을 가진 교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잔 리선 가르치다 파사 타이 태국어 라오. 우리이죠. 그래서 바사 타이와 라오라는 두 개의 목적어가 쓰여진 문장이네요. 이 교수님이 우리에게 태국어를 가르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태국어를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형태 보시겠습니다. 동사 수러문의 네 번째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취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와 무엇무엇이라고 혹은 뺀 무엇무엇으로 같은 것을 이제 수반을 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오 르어 카오 뺀 후어나 라오 우리죠. 르어 고르다 카오 그 사람 뺀 무엇무엇으로 그죠. 후어나 하면 대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대표로 뽑는다라는 이제 문장입니다. 다음 문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감니 뺀뺀 파사 타이와 브라테 타이 그래서 감니 감 단어라는 거고 니 지시형 용사니까 이 단어는 이 말은 뺀 무엇무엇이다 바사 타이 태국어로 태국어이다이죠 와 무엇무엇이라고이니까 뺀 바사 타이와 하면 태국어로는 이게 태국어는 무엇무엇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겠죠 브라테 타이 브라테 나라 타이 태국이죠 그래서 태국 그래서
감리 이 말은 뺀 파사 타이와 태국어로는 브라테 타이 태국이라고 혹은 브라테 타이라고 읽는다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거 그리고 맨 문장 끝에 너희를 붙이는 형태입니다. 거는 무엇을 부탁하거나 요청할 때 사용을 하는 거라고 했죠. 너희는 조금 약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 너희 하면은 무엇 좀 해주세요. 무엇 좀 부탁합니다. 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거남 너희. 거 주세요. 남 물이죠. 그래서 물 좀 주세요. 거남 너희가 되겠습니다. 거 다음 너희. 다음 하면 물어보다 이거든요. 그래서 거 다음 너희 그럼 좀 물어봅시다. 좀 물어볼게요. 같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실용회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곤츠 아라이 크랍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곤 당신 츠 이름 아라이 의문사죠. 무엇이라는 의문사. 그래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가 되겠습니다. 리찬 츠 암폰카 리찬 여성의 나를 의미하는 거죠. 츠 이름 암폰 암폰은 그냥 암폰 씨의 이름이네요. 그래서 저의 이름은 암폰입니다가 되겠습니다. 남스꾼 아라이 크락 남스꾼 하면 성 씨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라이 무엇 성 씨가 무엇입니까? 성이 무엇입니까?가 되겠습니다. 단텅하 단텅은 그냥 이름이죠. 단텅이라는 성이라는 뜻입니다. 비니 곤 아유 타우라이 크랍 그래서 비니 올해는 곤 당신 아유 나이 타우라이 몇 얼마라는 거였죠. 그래서 나이가 얼마입니까? 올해로 당신은 몇 살입니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삼십성 비카 32살입니다. 삼십성 32이었죠.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곤 끝 비 나이 크랍 곤 당신 끝 태어나다 비 연도 뭐 해 이런 거죠. 연해 나이 어느 라는 의문사였어요. 그래서 어느 해에 당신이 태어났습니까? 당신 어느 해에 태어났습니까? 라는 문장입니다. 니찬 끝 비 능 까오 뺏 삼 카 그래서 니찬 나는 끝 태어나다 비 능 까오 뺏 삼 그래서 1983년에 태어났습니다.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